호랑이 뼈 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임원 16지 서유부 1835년경 기록이고요. 호골주라고도 합니다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팔과 정강이 통증, 역절풍, 신장이 허하고 방광이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. 호랑이 정강이 뼈 한 구를 노랗게 구워 으깨 엎으신 다음 누룩과 쌀을 합하여 일상적인 방법으로 술을 빚어 마신다. 또는 호랑이 뼈를 술에 담가도 된다. 본조 강목에 되어 있고요. 조리법 1. 호랑이의 정강이 뼈 한 구를 노랗게 구워 으깨서 으깨어 부순다. 2. 부순 호랑이 뼈 누룩 쌀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방법으로 술을 빚는다. 호랑이 뼈를 술에 담가도 된다.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네요.